전두측도협치매는 왜 생길까요? 전두측도협치매는 과거에는 핏병이라고 불렸으며 성격 변화와 이상 행동을 특징으로 하는 치매입니다. 치매 환자의 1에서 2%를 차지하는 드문 신경퇴행성 치매이지만 초록이 치매의 주된 원인입니다. 바로 전두측도협 변성이 전두측도협 치매의 원인입니다. 전두측도협 변성은 전두측도협 치매와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확하게는 전자는 병리학적 진단이고 후자는 임상적 진단입니다. 알츠하이머병에 의하여 알츠하이머 치매가 생기고 루이 소체병의 임상 양상 중 하나로 루이 소체 치매가 발생하는 것과 같습니다. 전두측도협 변성은 유전자 돌연 변이에 의하여 비정상적인 타우와 TDP43 단백질이 축적되어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질환입니다. 알츠하이머병이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고 루이 소체병이 알파시누클레인 단백질이 쌓여서 생기는 것과 유사합니다. 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세포 골격을 견고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TDP43 단백질은 DNA를 이용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합니다. 전두측도협 변성에서 보이는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에서 보이는 타우와는 다른 형태입니다. 전두측도협 변성은 전두측도협 치매 외에도 피줄기 저핵 변성, 진행성 핵상마비 등의 원인 질환이기도 합니다. 전두측도협 치매는 한 가지 질환이 아니라 여러 가지 임상 양상을 보입니다. 행동과 성격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행동변이형 전두측도협 치매와 언어 기능의 변화를 특징으로 하는 언어변이형 전두측도협 치매로 구분합니다. 전두측도협 치매는 통상 전형적인 행동변이형 전두측도협 치매로 통하기도 합니다. 언어변이형 전두측도협 치매는 언어 기능이 손상되는 부위와 양상에 따라 더 구분되는데 측두엽의 언어 영역이 손상되어 단어의 의미를 점차 잃어가는 의미치매와 전두엽의 언어 영역이 침범되어 언어의 유창성이 점진적으로 떨어지는 진행성 비유창성 실어증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전두측도협 변성과 전두측도협 치매의 임상 분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질환별 자세한 내용은 별도 영상에서 다루겠습니다. 이 영상이 치매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영상을 통해 계속 치매를 공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치매 전문 매체 디멘시아 뉴스가 치매 극복의 그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